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1, 2, 3차로에 새벽에요. 새벽에 컴컴한 새벽에 1, 2, 3차로는 2차로에 차를 세워놓고 뒤에 사람이 있었어요. 뒤에 오던 택시가 꽝 들이받아서 사망했습니다. 그 사망한 사람이 배우 한지성 씨라고 그럽니다. 자, 그 사고에 대해서 저도 아까 이 지나가던 차의 전방 영상을 봤습니다. 전방 영상에서는 차가 서 있고 비상등을 켜고 서 있고 거기서 뒤에 차 뒤에 사람이 그이 여배우가 이렇게 숙이고 있고 그러고서 그 옆에서 남편이 후다닥 그 가드레일 쪽으로 가고 그건 봤습니다. 그래서 사고 나는 건못 봤는데요. 근데 사고 나는 상황에 대해서 영상을 뭐 기자분이 저한테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질문을 계속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경찰에서 택시하고 올란도의 운전자와 둘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했는데 국과수에 부검을 한답니다. 부검으로 누구 때문에 사망했는지 밝힐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또 1차 사고와 2차 사고가 시간적인 관계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전방 후방 영상, 즉 사고라는 영상까지 보내줬습니다. 그 영상 YTN 뉴스에 나온 거더라고요. YTN 뉴스 여러분들 같이 보시죠. 지금 영상이 많이 있는데 YTN 뉴스가 제일 정확합니다. 이 영상이요.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보시죠. 깜깜한 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켠채 도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갓길이 아닌 고속도로 한복판 2차로입니다. 차량 바로 옆에서 누군가 빠르게 가드레일 쪽으로 뛰어갑니다. 뭐야, 사람이 뭐야? 당시 흰색 승용차 뒤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감동스러워, 화면이 어떻게 또 하고 있어? 여배우 한지성 씨의 지난 6일 사고 전 마지막 모습입니다. 한 씨는 무슨 일인지 도로 한가운데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고 바로 옆 3차선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이를 보고 속도를 줄여 멈춥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잠시 뒤 뒤따르던 택시가 여기 3차로에 중요한 데가. 정차한 차량을 피하려다가 예. 2차로에 있던 한 씨와 흰색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 부분. 이 부분이 사고 상황이죠. 예. 사람 있었는데 저 뒤에? 예, 여기서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사고 난 상황인데요. 사고 난 상황에서 그 앞에 택시 앞에 요거요. 속도를 줄여 네. 멈춥니다. 요 차가. 3차로 가던 차가요. 가다 보니까 금방 사람 하나 지나갔죠? 그 다음에 여기 사람 하나 있죠? 여기 사람이 처음엔 잘안 보이겠죠? 차가 비상등이 서 있는데 사람 지나가는 게 보이고, 사람이 숙이고 있고, 2차 가다가 속도를 줄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따라오던 택시가 요 차를 피해서 이쪽으로 가다가, 앗! 하면서 들이받는 거죠. 네. 그 장면이 바로, 그리고 잠시 뒤 뒤따르던 택시가 네. 이 3차로에 장면입니다. 이 장면. 정차한 차량을 저 뒤에 오던 피하려다가 차. 2차로에 있던 한 씨와 흰색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네, 여기서요. 요 뒤에 차한 대가 또 오고 있죠, 요거. 요게 올란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차는 피해가고 뒤에서 또 다른 차가 들이받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택시는 이미 들이받았죠. 그리고 뒤에 오던 차가 올란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검으로 과연 어느 차 때문에 사망했는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한테 질문 온걸 한번 보죠. 저한테 질문 온 내용은, 자, 우선요. 부운전자가 입건돼 있는데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사망의 책임이 누구 때문인지 부검을 밝힐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유 그거 어려울 겁니다. 그랬습니다. 네, 그건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둘다 교통사고 유죄가 나오겠네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봐야 돼요. 네, 그래서 단지 국과수에서는 추정만 할수 있을 뿐이지 국과수에서 그걸 어떻게 언제 사망했는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병원에 갈 때까지 살아 있었다. 근데 병원에 가서 사망했다. 그러면 첫 번째 사고도 충격을 가했고, 두 번째 차도 충격을 가했고, 그럼 둘다 책임이 있다 하겠죠. 근데 이미 119 왔을 때 사망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죠. 그렇다고 그러면 언제 사망했는지 중요합니다. 택시가 충격해서 이미 사망한 상태다.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뒤에 올라온 또 때렸다. 그래도 뭐 올란도는 책임이 없죠. 살아있는 사람을 충격해서 죽게 했을 때 그때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때 책임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충격, 두 번째 사고로 충격해 그때 사망했다 하더라도 두 번째 차에게 잘못이 있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2차로에 서 있는 차를 들이받고 그래서 사람이 1차로로 튕겨져 있는데 1차로 가는 차가 들이받은 겁니까? 또 받은 겁니까? 아니면은 2차로 쪽에 거기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 2차로, 3차로에서 오던 차가 들이받은 겁니까? 그리고 그 시간 간격 어떻게 됩니까? 그랬는데 시간 간격은 정확치는 않지만 바로 근처인 것 같고요. 그리고 1차로 튕겨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니 고속도로에 거기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거기 사람이 서 있으면 어떻게 자동차가 뭘 잘못했어? 괜히 그 이 엄한 사람들만 그래서 이 입건돼 갖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런데 이번 사고는 일단 택시는 잘못이 있습니다. 택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두 번째 올란도는 택시가 충격해서 이미 사망, 바로 사망할 수도 있죠. 충격되면서 바로 쓰러졌는데 숨 조금 살아있다가 억 하면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충격이 원체 크면은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살아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즉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즉사한 상태에서 올란도가 또 때렸다 그러면 올란도는 책임이 없어요. 왜? 살아있는 사람을 충격했을 때 그때 처벌받는 거죠. 이미 사망했으면은 그때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체유기, 사람을 죽게 해서 갖다 버리는 거 그때 처벌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올란도에게도 책임이 있겠느냐 그 부분은 앞으로 올란도 쪽에서는 아, 나 때 살아있는 사람을 내가 죽게 했다는 증거를 대라. 그러려고 그러면 충격의 정도를 밝혀야 됩니다. 택시의 블랙박스도 봐야 될 거고요. 올란도의 블랙박스도 봐야 될 거고요. 택시의 블랙박스를 보면 여기 보면은 사고의 흔적이 나오죠. 뒷부분에 나옵니다. 여기쯤이네요. 네. 이렇게. 볼일을 다 보고 온 뒤 지금 이 정도로 택시가 들이받아갖고 차가 택시가 이만큼 없어졌을 정도니까 앞이 완전히 그런 사람을 들이받아서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은 이 차랑 요 사이 꼈겠죠. 껴서 어딘가 쓰러졌겠죠. 그럼 첫 번째 사고로 이미 사망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올란도가 부딪힌 것은 여기 안 나오는데요. 네, 뒷부분에 지금 앞에 있는 건 이거 하얀색 벤츠고 뒷부분에 올란도가 어떻게 충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대법원 판결에 나오는 중요한 판결인데요. 잘 가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어떤 차가 중앙선 침범해서 온 차랑 꽝 부딪혔어요. 꽝 부딪혔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와 브레이크 잡다가 끼익 하면서 툭 부딪혔어요. 그랬을 때 중앙선 침범한 차가 일단 기본적인 책임을 지는 거죠. 그 사고 당한 첫 번째 차는 그 차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죠. 근데 와 하면서 브레이크 잡다가 겨우 멈추면서 부딪히는 그 차. 그랬을 때 중앙선 침범한 차와 뒤에서 안전거리 충분히 지키지 못한 차의 과실비는 어떻게 났을까요? 첫 번째 사고로 치명적이었었다.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뒤에는 뒤가서 쿵이었다. 첫 번째 사고가 약했고 두 번째 사고가 완전히 압착시킨 게 아니라 첫 번째 사고가 이미 정면 충돌했으니까 치명적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뒤에서 들이받았을 때 아직까지 살아는 있었는데 뒤에서 들이받아갖고 나중에 사망했다. 하지만 기여도는 과실의 정도는 중앙선 침범한 차 95, 뒤에서 들이받은 차 5%. 그것은 살아있을 걸, 살아있다가 나중에 사망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1차 사고로 사망했다. 그럼 두 번째는 책임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사고에서도 첫 번째 사고에 쾅 하고 두 번째 사고는 뒤에서 끼익 하면서 쿵! 그랬다 그러면 두 번째 사고는 책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고로 이미 사망했거나 또는 이미 치명적으로 이제 곧 끊어져요. 119 오기 전에 이미 곧 끊어질 상황이에요. 그런데 뒤에 차 쿵! 이 정도 갖고서는 과연 뒤에 차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할 것인지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좀 더 다툼이 있겠죠. 경찰은 둘 다 잘못했다고 기소할 겁니다. 그리고 국과수에서는 1차 사고라고 2차 사고까지 시간이 짧다 그러면 시간적인 간격이 짧다. 그동안은 살아있겠지. 살아있었을 걸 추정된다. 두 번째 사고로 사망으로 추정된다. 이런 식으로 국과수에서 나올 겁니다. 그럼 경찰은 그걸 토대로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보냅니다. 두 운전자를 다. 그럼 검찰에서 고민할 겁니다. 검찰은 유죄냐 무죄냐 무죄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올란도는요. 올란도 운전자는
검찰에서 무혐의 될 가능성이 있고요. 법원에 가면 또 무죄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서 택시가 들이받을 때 이때 이게 충격이 크지 않았다. 근데 뒤에서 빵 때렸다. 그러면 올란도까지 책임져야 되겠지만, 근데 아까 상황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뒤에서 오죠. 뒤에서 오는데 경찰에 정차한 차량을 자 달려오는 거 보세요. 2차로에 있던 한 씨와 흰색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네, 차가 튕기잖아요. 저렇게 차가 튕긴다는 것은 세게 받았다는 거죠. 3차로로 오다가 속도를 줄일 생각 안 하고 2차로로 비켜서 가려고 하는데 딱 있어. 그러니까 택시가 받을 때 이미 세게 받았다는 겁니다. 올란도의 사고상은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올란도에 대해서 그러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다. 1차 사고 때 살아있었는지 이미 사망했었는지 그건 모른다.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빅뱅. 빅뱅의 대성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몇 년 지났죠? 그 가수가 외제승용차 그걸 타고 붕 하고 있었어요. 한강다리를 붕 가는데 그 앞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러져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쾅 들이받고 한 20m를 끌고 갔다라고 그러던 거예요. 밑에 낀 채로. 그래서 이게 다 거의 그냥 그냥 어떻게 됐겠어요? 차 밑에 끌고 20m 가서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표현을 못해도 안 하지만 아시겠죠? 그랬을 때 그 사건 경찰에서는 국과수에서 아 살아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로 그냥 그 사망케 한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그런 감정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소 의견을 보냈죠. 그리고 빅뱅은 그 유족 들어가고 형사 합의도 했죠. 검찰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 사건 때 제가 인터뷰하면서 빅뱅을 과연 처벌할 수 있겠느냐? 첫 번째 사망한 것인지 이미 첫 번째 우도바이 운전자가 가다가요 음주 상태에서 가다가 가로등을 갖다 들이받았어요. 가로등을 보고 쓰러진 겁니다. 쓰러져 있는 것을 들이받던 승용차 역과 한 채로 한 20m 끌고 다다다다 그래서 갔는데요 무혐의 나왔습니다. 몇 년 됐어요? 그 영상 잠깐 보여드릴까요? 사고 영상은 없고요. 자, 여기 SBS 뉴스를 제가 찾아놨습니다. SBS 뉴스 한번 보실까요? 지난 5월 말 30살 현모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86%의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양화대교를 건너다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로에 쓰러졌습니다. 2분 뒤 택시 운전자가 현 씨를 발견해 오토바이 옆에 차를 세웠고 이어 인기그룹 빅뱅의 멤버 강대성 씨의 차량이 시속 80km의 속도로 현 씨를 친 뒤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가로등을 들이받고 쓰러진 1차 사고와 대성 씨 차에 치인 2차 사고 사이의 시차는 불과 2분 12초였습니다. 경찰은 2분여 동안의 짧은 시간 동안 현 씨가 숨지진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대성 씨에게 전방 부주의에 의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두 달 동안 보강 수사를 벌인 끝에 경찰의 수사 결과를 뒤집고 대성 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성 씨의 차에 치이기 전에 현 씨가 살아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현 씨가 오토바이에서 떨어지면서 이미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가수 강대성 씨가 전방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이 사건이요. 지금 이 사건 SBS 뉴스처럼 이미 1차 사고로 사망했는지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을 역과에서 사망했는지 증거가 없다. 그래서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 피의자의 이익으로 첫 번째 사고로 살아있었던 것이 명확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은 법원에 가면은 유죄 나오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올란도는 과연 책임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는 이제 충격이 좀 첫 번째 충격이고 첫 번째 사고 세지 않았는데 두 번째 사고 쎘다라고 하면은 그런 방법이었겠지만, 아, 자, 여기서요. 그래서 두 번째 그 올란도는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선 같이 둘 다 책임, 둘 다 잘못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그러면 첫 번째 사고 택시는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고속도로에서 바깥에 거기 차를, 거기다 사람이 나와 있다는 게 말이 돼? 그걸 어떻게 피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어떨까요?
택시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택시는 잘못이 있습니다. 무슨 잘못일까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갑니다. 뭐야, 사람이 뭐야? 당시 흰색 승용차 뒤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동받아서 화면이 없길 토하고 여배우 한지성 씨의 지난 6일 사고 전 마지막 모습입니다. 한 씨는 무슨 일인지 도로 한 요 답이 중요한 겁니다. 허리를 굽히고 있고 바로 옆 3차선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이를 요거요. 여기요. 속도를 줄여 멈춥니다. 네. 이 차는 속도를 줄이고 멈추잖아요. 요거.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가로등. 고속도로는 가로등이 45m 간격으로 설치되는 거 아는데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다 있어요. 발 훤해요. 앞을 보면 보입니다. 껌껌한 고속도로 다른 거죠. 그리고 1차로 차도 가면서 미리 봤죠. 3차로 차도 오면서 보지요. 그 뒤에 오던 택시가 3차로 오다가 지금 언론에서 밝혀진 것은 2차로 계속 왔는지 3차로 오다가 2차로 피한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언론 내용 보시죠. 그리고 잠시 뒤 뒤따르던 택시가 3차로에 정차한 차량을 피하려다가 2차로에 있던 한 씨와 흰색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자, 2차로로 가다가 3차로로 오다가 3차로에 앞에 차가 섰잖아요. 그 차가 차가 서 있지, 2차로 차가 서 있지, 사람이 나와 있지, 사람 하나 건너갔지. 그러니까 뭐야 쓰죠? 보이니까. 그런데 그 뒤에 오던 택시는 앞을 잘 봐야죠. 앞을 보면은 앞에 가던 차가 브레이크를 잡잖아요. 저 차가 왜 브레이크 잡지? 여기 신호등도 없고 교차로도 없는데 왜 잡지? 뭐 있나? 그것에 대비해서 자기도 같이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그냥 넌 쓰지, 나는 2차로 한다, 뿌앙! 이게 잘못이죠. 항상 내가 앞에 가던 차를 옆에서 그 차보다 먼저 지나가고 할 때 뭐 있는지를 보고 시야가 확보된 데 가야 되는데 그러자 부앙 으앙 늦었죠. 이제 늦었죠. 이제는 바로 눈앞에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택시는 잘못이 있는 겁니다. 전방주 씨. 앞차와에는 처음에는 안전거리를 지켰어요. 안전거리를 지켰는데 근데 2차로 쪽도 봤으면 거기서 비상등 켠 차가 비상등 켜고 있으면 저 차 왜 저러나 그랬을 텐데 근데 2차로는 신경 안 쓰고 앞에 간 차보다 먼저 갈려 빵 나오다가 보통 앞에 차량에서 빨리 나올 때는 부앙 밟아서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냥 나오다가 거기서 이미 늦었죠. 다시 한번 후방영상 보시겠습니다. 다음 차량을 피하려다가 2차로에 있던 한 씨와 흰색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저 차가 이제 과속했는지 아닌지도 좀 봐야 될 텐데요. 가로등이 있고 비상등 켜고 있고 보입니다. 보이는데 왜 못 피했느냐? 양쪽의 과실 비율을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택시의 잘못이 절반은 되어 보이죠? 아무리 고속도로를 하더라도, 고속도로에 사람이 없는 곳, 없어야 되는 곳이라더라도 보이는데 왜 그렇게 들이받았느냐? 한편 여기서요, 제가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에 사람이 있으면 못 피하지. 운전자의 잘못 없어. 라고 할 만한 그런 사건 하나 찾아놨습니다. 이건가요? 네. 한번 보시죠.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밤에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갑니다. 보셨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차가 아무런 불도 켜지 않고 가로등도 없는 고속도로에서 저렇게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사람이 있었다. 그런 거 못 피해요. 그러면은 자동차, 들이받은 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전조등 불빛이 50m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데 50m에서 발견한다 치더라도 이제 못 피하죠. 지금 그 한지성 씨 사건은 그것은 가로등이 있어서 밝고요. 아이고, 요 뒤에서 온 차가 또 들이받았네. 조금 전에 보신 거예요. 네. 가로등이 밝고요. 다른 차는 피했는데 왜 너무 피했냐. 그래서 택시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속될까요? 구속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웬만한 교통사고 구속되지 않습니다. 음주 사망사고, 뺑소니 사망사고 등일 때 구속되고요. 형사비가 되지 않더라도 택시기사는 구속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재판 조사받거나 또는 판사한테 가서 재수 없이 고속도로에 내가 피해자죠 내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아니, 조심해서 운전하지 않고 반성을 안 하네. 그런 구속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앞을 좀 더 봤어야 되는데, 아, 옆에 그 손님이 공항까지 빨리 시간이 좀 급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급하게 가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정말, 아유, 죽을 죄졌습니다. 제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택시는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죠. 그래서 민사적으로 그걸 해결하죠. 그리고, 형사적으로, 일부러 일으킨 사고 아니죠. 그리고 피해자 가실이 절반은 돼 보이죠. 이런 점을 감안하면, 택시기사는 불구속에 재판받아왔고 집행유예는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물론 형사 합의로 해서 노력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공탁이라도 거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택시기사에게 벌금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즘은 사망사고도 벌금 한 1,000만 원 정도 피해자 과실이 좀 클 때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번 사고의 과실을 50대 50 정도로 봤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고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과연 이게 순수한 교통사고냐 아니면은 왜 거기 서 있었느냐 거기 석연치 않은 부분들을 경찰에서 수사로 밝혀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는 들이받은 택시와 올란도의 형사 책임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고속도로에서요.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그렇게 밖에 나와 있는다는 것은 제가 과실은 50대 50이라 하지만은 그러나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죠. 네. 갓길에서 있어도 고속도로에서는 매우 위험한데요. 차를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다. 그럴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빨리 밖으로 탈출을 했어야 됩니다. 왜 거기 서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번 사고는 과실은 택시는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고요. 택시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이 다 있습니다. 민사는 보험회사가 지는 거죠. 과실은 반반 정도로 보입니다.